네, 안녕하십니까. 나비용법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챕터 11 형용사 부사 비교 파트 들어가는데, 네, 여러분, 오늘이 아마, 네, 오늘 동영상 강의의 마지막 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맞죠? 계속 뭔가를 반복을 하고 내 걸로 만들고, 그죠? 반복을 통해서 뭔가를 익혀가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 한번 여러분들 지금 문법 한번 끝냈다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문법 나 완벽해 이렇게 손을 탁탁탁 털고 끝내시지 마시고요. 배웠던 부분 계속 반복 하셔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요. 자, 마지막 이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부분, 형용사, 그리고 부사, 비교 부분인데요. 네, 형용사는, 네, 배웠죠, 여러분? 형용사는 뭐예요, 여러분? 형용사의 역할은 첫 번째가, 네, 명사 수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네, 보호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부사는 뭐였어요? 부사는, 네, 부사는 부부 동용이라고 해서, 우리 어떻게 하자고 약속했었죠? 네.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준다. 그리고 뭐?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형용사와 부사를 이용해서 우리 뭐할수 있을까? 네, 바로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올바른 말을 넣으세요. 자, 이말 뜻은 뭐냐? 올바른 형용사를 찾아 쓰세요. 라는 얘기인데. 자, 보시죠. 첫 번째 1번, 2번, 3번을 보시면은 어떤가요, 여러분? man이랑 much가 있죠? 그러면은 man이랑 much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many는 어때요, 여러분? 항상 뒤에 뭐예요? 복수, 가산, 명사입니다. 그말 뜻은 뭐예요? 네. 항상 어떤 명사에 S가 붙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런 애들만 쓰이고, much는 어때요, 여러분? 단수, 불, 가산, 명사가 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가산이란 얘기는 뭐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셀수 있는 걸 말하는 반면에, 불가산이란 얘기는 뭐다? 셀 수가 없는 걸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맨이랑 머치 한번 출발해 보실게요. 자, 1번은 I wish 뭐예요? 나 희망합니다. I didn't have 뭐예요? 내가 희망을 하는데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뭐 어떤 거? 너무 많은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는 우리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숙제는 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much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I wish I didn't have too much homework to do. 뭐 여러분, 아 너무 나할 숙제가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죠. 다음이요. 자, 볼까요? 재진은요, used to have many, much trouble. 자, trouble 뭐 여러분? 아하, 문제죠, 문제. 그런데 지금 재진이가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옛날에 조동사에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이건 뭐야, 여러분? 과거에 뭐다? 과거에 뭐 하곤 했다잖아요. 맞죠? 과거에 뭐 하곤 했다입니다. 아, 뭐요? 재진이는 used to have, 가지곤 했었습니다. 가지곤 했었대요. 그래, trouble, 여러분, trouble, 이 trouble은 어때요, 여러분? 셀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셀수 없다. 그래서, much를 써 주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아, 쌤, 어떻게 아셨나요? 그게 어떻게 trouble이 불가사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저는 외워둔 게 있어요. trouble은 불가사입니다. 일단 외웠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가산이 될 수도 있긴 해. 하지만, 어때 여러분? 이 trouble 앞에, 만약에 얘가 셀수 있다면은, 얘가 셀수 있는 애라면은 뭐가 와야 돼? 분명히
어라는 말이 들어와야 되잖아. 왜?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 어떤 거? 아하, 가산 단수명사는 절대 자기 혼자 뻘쭘 해가지고 서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여러분. 이거 설명 까먹진 않았겠지. Much trouble living with his sister.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재진이가 used to have, 가지곤 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요. 어떤 문제? Living with his sister. 자기의 여동생 아니면 누나랑 사는 동안에 문제가 많았단 얘기지. 그죠? 네, 다음 가실게요. 다음 보시면은 자, 앞에 not이 왔다. 전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전체 글이 부정의 의미를 띈다는 걸 아셔야 돼. 아셨죠? 안 그러면 not many much, 많은 people,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다. 걸었어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뭘? existence. 뭐 이러면 존재란 뜻입니다. 존재. 안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습니다. 뭐 UFOs 해서 UFO 뭐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인데요.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랬을 때 UFO의 존재를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 이 people들은 무슨 people? 셀 수 있는 people, 없는 people. 당연히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셀 수가 있죠. 쌤, 근데 왜 여기는 왜 people's라고 안 붙어 있나요? 네, 요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이렇게 person,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한 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면은 이 people, 발음 똑바로 해야지. people. 그죠? 이 people은 뭐예요? 이 people은 이 people 뭐야? 사람들이라는 복수의 형태입니다. S가 안 붙었다고 해서 절대 단수가 아니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사람 셀 수 있으니까 many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가보시까. 다음 few, a few, little, a little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few, 얘는 둘 다, 얘네들은 뭐예요, 여러분? 뒤에 셀 수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셀 수 있는 명사를 쓰고요. little, a little은 뭐예요, 여러분?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여서 그 다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일단 뒤에 rain이다. rain. 아하, 여러분, rain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가수 rain은 셀 수 있지. 그죠? 한 명. 근데 어때? 여러분, 이 rain, 비가, 비야, 비. 여러분, 비를 세고 계실 거야? 비를 어떻게 세? 그거 세는 사람 대박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we, 우리는요, 우리는 보통 have, 보통 가집니다. 보통 가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비를 많이 가져요. 안 그럼 이따 few랑 a few는 지울 수 있어. 왜? 뒤에 불가사니니까. 그런데 이 rain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셀 수 없으니까 little, a little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의 의미를 띌 거야. 맞죠? 그럼 뭐야, 여러분? 당연히 we usually have 뭐야? Little rain in winter. 무슨 뜻일까? 오케이. 겨울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거의 안 와. 그랬을 때 little 쓰는 거야. 자, 안 그럼, 방금 전에 빠뜨린 거 정리하고 가자. few, a few는 뭐?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little, a little은 뭐?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즉, 얘 뒤에는 수, 얘 뒤에는 양인데. 어때요, 여러분? a few나 a little은 그래도 약간은 있다는 긍정의 의미고 few와 little은 뭐야? 거의 없다는 부정의 의미인 거야. 잘 다 아실 거라 믿어. 자, 다음 봅시다. problems예요. problems. 어우와, 셀 수 있구나. 어때? 문제들은 셀 수 있구나. little, a little. 안 그러면은 주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잘 봐. 나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요. with my mother. 우리 엄마랑. 그래서
그래서 나왔는데 You don't have to worry. 어때요, 여러분?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아,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단 얘기, 없단 얘기. 네, 약간도 없다는 뭐 부정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다음, Anna has quite a little money now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울 때 quite a few 또는 quite a little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게 많은 이런 뜻이었어. 이거 few는 뭐야? 얘는 수가 많은, little은 뭐? 양이 많은 이었어. 아셨어요? 그럼 아나가 has 가지고 있습니다. money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quite a little money now. Anna has quite a little money now. 근데 어떻게 a little money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어? That's why, 그래서 she can purchase anything. 그녀는 뭐래? purchase는 뭐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buy야. 그녀는 살 수 있습니다. anything, 어떤 것인지 she wants to have. 그녀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인지 살 수 있다. 그럼 돈이 많다, 적다? 네, 많다가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돈 많아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죠? 나도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 뭐예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행복을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보람을 느끼시고요.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게 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죠. 자, 한번 볼게요. Some, any, no one can stop me from buying lotto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로또를 사십니까?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자, stop A. 자, from 동사의 ing입니다. 뭐야?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란 뜻이 있어요. stop 말고 keep 그리고 stop, 아, prevent 요런 애들 있다는 거. 그래서 blank one can stop 뭐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someone이야? some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복수 명사 가산일 때는 복수 명사가 와야 돼. any도 마찬가지 아셨죠? 안 그럼 뭐야? no one can stop 아무도 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me 나를요 뭐 하는 걸? 로또를 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다 보실까? 썸은, 여러분 썸은요, 아시다시피 얘는 긍정문에 쓰이고 8번에서요. any는, 어때요 여러분? any는 부정문에 주로 쓰인다고 했었죠. 그죠? 약간의 이런 뜻이 있는데 자, I, 나는요, still have,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More questions about the fact. 진실에 대해서 약간의 더의 질문이, 즉, 의문점이, questions,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 뭐예요? 당연히 썸이겠죠. 그죠? I still have some more questions about the fact가 돼요. 자, 그러면은, 쌤, any는 부정문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치고요. no는 왜 안 돼요? 바로 still 때문인데요. I still have no more question. 나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 아니죠, 그죠? 나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 그죠? 자, 봐보시고요. 틀린 부분 찾아 고쳐 쓰세요. B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 Bill makes often excuses for not studying. 자, Bill은 makes often excuses. 자주 make excuses 하면 뭐야? 좀 봐야지 뭐. make an excuse 또는 make excuses입니다. 뭐야 이거? 네, 변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안 그러면 변명하다는 뜻이 있는데 빌이 뭐한데? often 자주 뭐란데요? 변명을 한대요. 공부 안 하는 걸 가지고. 그런데 틀린 부분이 뭘까 보니까 여기 often이 있죠. 자, 여러분 빈도부사 있죠? 빈도부사 여러분 잘 찾아서 여러분들 책에 정리 다 잘 돼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얘는 위치가 어때? 부사는 조동사
조동사, 그리고 비이동사 디야, 그리고 일반 동사 앞이야. 그래서 뭐야? 조비디 이랍. 그래서 조피디 이랍. 그죠? 조비디 이랍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 이 make가 무슨 동사? 일반 동사니까 고쳤으면 어떻게 된다? Bill of makes가 되겠죠. Excuses for not studying.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So, Bill often makes excuses for not studying. 이게 맞아요. 자, 번 보실까?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Why, sir. 아, 형용사에 er 붙었고, 뒤에 무슨 무슨 then이구나. 이걸 뭐다? 바로 비교급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 비교급에 강조할 때는요, 이 very는요,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절대 비교급에 강조가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갑니다. 다시 한번 가요. Very는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교급의 강조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I'm very 대신 뭘 써야 돼? 바로 much가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I wanna be. 난 되고 싶습니다. Much wiser. 훨씬 지혜롭게요. 누구보다? Than King Solomon. 네, 솔로몬 왕보다 나는 훨씬 더 어떻다? 더욱 지혜로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죠? 그랬을 때, 네, much로 바꿔 쓴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가봅시까? Have you heard of her late? Have you heard of her late? 어, 의문문이구나. 자, have you heard 하면 뭐야? Have you heard? 너 들었니? 들었어? 이런 뜻이에요. Of her. 너 그녀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있어?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 late는 뭐야, 여러분? 자, 보세요. 주어. 뭐야, 또. 주어 있고, heard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 그녀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죠? 그녀에 대해서 들었니? 이 late는 뭐야, 여러분?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들었니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부사인 lately가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라는 부사로 바꿔주셔야 돼. 최근에라는 부사로 바꿔주셔야 될 거고요. 자, 자, 다음 가보실까요? 자, this news. 이 소식은요, is not wide known.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자, 이 소식이 not known 이래요. 아, 뭐야? not known. be not known. 자, 뭘까? be known to. 뭐, 여러분?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잖아. 알려져 있다. 그랬을 때, 알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자, wide, 뭐야, 여러분? 이때 뭐야, 이 wide는 동사와 그리고 과거 분사 사이, 즉, 수동태에 들어가죠? 이때는 뭐야? 부사를 써주셔야 돼. be 동사와 be pp잖아. 이때 뭐가 들어가야 돼? 요 자리에 부사를 써주셔야 돼. 그래서 뭐야? 이게 wide가 아니라 widely가 되잖아. 자, 부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부사 형태는? 부사 형태는 뭐였어요, 여러분? 형용사일 때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죠? 근데 예외가 있었어. 뭐였어요, 여러분? 명사에 ly를 붙이면 뭐라고? 이거는 뭐라고요? 형용사가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가볼까요? 써보며 배워보면 돼. 자, 사하라 사막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다 라고 하네요. 자, 사하라 사막이 주어가 될 거고요. 뭐요? 가장 넓은, 가장 넓은 뭐야? 우리 이거, 아, 최상급이다. 그죠? 그 세상에서. 자, 볼게요. 더 사하라, 사하라 데저트. 자, 사하라 사막은요. 자, 여러분, 넓은 뜻이 뭐야? 넓은. 네, wide잖아. 더 써주고 wide에 뭘 붙여야 돼? est 붙여야죠. The widest 뭐요? desert 가장 넓은 사막이다. The Sahara Desert is죠. is 주 동사를 까먹었네.
The Sahara Desert is the widest desert. 뭐 여러분? In the world가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다. 그래서요. The Sahara Desert is the widest desert in the world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데절트 겹치잖아. 아, 뭐예요, 여러분? 이 데절트는 뭘로 바꿀 수 있어? The Sahara Desert is the widest 뭐라 좋을까? 잠시만요. Widest one in the world가 되겠죠. The Sahara Desert in the widest one in the world. 어때요, 여러분? 네, 그 특정한 것 중에 불특정한 그 사막 중에서 그게 바로 가장 넓은 특정한 사막이다를 얘기해 줍니다. 자, 2번 볼까요? 한국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보다 훨씬 길단데요. 자, 뭐예요, 여러분? The history of Korea. 자, 한국의 역사는요. 어떻대요? 훨씬 길대. 그죠? 훨씬. 아까 비교급의 강조 뭐 있더라? 네, much 있었죠? Much longer. 뭐보다? Than. 이거 잘못 썼다. Than. That of the US입니다. 여기서 이 that은 뭘 가릴까요? 바로 the his 소리를 받아주는 말입니다. 아셨죠? 아, that은 이런 기능도 있구나. 앞에 나온 말을 받아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번. 코끼리는 돌고래만큼 똑똑하다. 뭐뭐만큼. 어때요, 여러분? 서로 동등한 거죠? 안 그럼 잘 봅시다. Elephants are, 뭐겠어? As smart as dolphins 하면 되겠다. 그죠? As smart as dolphins가 되겠어요. 그죠? As입니다. 그죠? 뭐뭐만큼이란 뜻이에요. 코끼리는 돌고래만큼 어떻다? 똑똑하다. Elephants are as smart as dolphins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나는 수학보다 영어가 더 좋다 할 때 뭐 여러분? 나는 수학보다 영어가 더 좋다 할 때 어떻게 돼요? I pref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Prefer A to B. 뭐예요, 여러분? A를 B보다 더 선호하다. A를 B보다 더 선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 뭘까요, 여러분? I prefer English. 나는 영어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뭐보다? To math. 그죠? I prefer English to math.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짧다면 짧은 거고요. 길면 긴 여정을 마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무료 강의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을 때 이 돌은요 그 약하디 약한 물방울에 언젠가는 이 홈이 파이고요. 언젠가는 그 홈이 깊어지고요. 언젠가는 여기가 뚫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 물방울이 그 작디 작고 약하디 약한 물방울이 이 돌을 뚫어버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다, 여러분? 반복이에요. 반복. 특히 영어 문법은요, 한 번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반복하시고요. 또 필요하시다면요. 네, 이 선생님 찾아주시고요. 네, 여러분 반복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고요. 저도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봐요.